서약을 하겠습니다. 유임서약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정신 세 가지였죠. 기도의 정신, 사랑의 정신, 희망의 정신.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귀하가 우리 목사님이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는 대로 영암교회 목사 직무를 단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직무를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여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서약을 하셨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영암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조영준 씨를 본교회의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예, 이쪽 남자분들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믿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게 하여 전력할 때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조영진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지급하며 주의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기묘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영암교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암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님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의 오심으로써 우리 영암교회가 더욱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영암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조형준 씨가 영암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영암교회 위임 목사 조형준. 귀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랑과 성김으로 충성하시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질서를 따라 2023년 7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양로의 노회장 조만식 목사, 위임국장 방재식 목사. 목회를 하는 동안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계획에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던 숱한 문제들이 가는 길목을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영암교회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다 가집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 능력이 생겨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격려합니다. 네. 은혜로운 평양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평양에서 안수받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한 번도 우리 노예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물론 북서울로에도 의대로운 노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창기 목사님 보세요. 꼭 산신령님 같잖아요. 머리 하얘가 백발이 신사인데 그 밑에서 5년을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칭찬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요 진짜 놀랄만한 붕이 올 겁니다. 믿으면 압니다. 박수치고 하면
그리고 목회자가 중심이 된 교회는 부흥되는 걸 난 확실히 봤어요. 아, 여러분, 좋은 목사님, 조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조 목사님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거라고 믿어요. 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걸 믿고 축하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또 격언이기도 한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과 손을 잡고 영원을 향한 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진리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암교회 온 성도들은 조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앞으로 조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섬겨갈 부흥하는 영암교회, 행복한 영암교회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 우리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때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7월 22일 영안교회 장혜영 및 교우 일대 중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61년 1월 달에 설립이 돼서 지금 목사님을 9대째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영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암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고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삶의 터전 우애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찍고 찍을게요. 걸려.